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또 외계인이 갈려 나갔다고 합니다. 에이지스가 원래 가성비 라인 노트북으로 되게 유명한데 작업성, 이 성능 끝판왕 노트북으로도 돌아왔다고 해요. 특히나 약간 독특한 컨셉으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 젠북 프로 듀오 15 OLED UX582 에라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친구는 딱 봐도 기존에 보던 노트북과는 다릅니다. 키보드가 있어야 하는 하판에 모니터가 한 개 더 달려있어요. 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. 그럼 바로 갈게요.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디자인 디테일이에요. 에이수스의 시그니처인 원형 헤어라인으로 상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봐도 단단하다라는 게 느껴져요. 사실 이 외부 상판은 에이수스에서 저가형 라인에도 조금 마감을 잘 해놓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질감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는데 노트북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. 에르고리프트 힌지가 적용돼서 올라가 하는 건 에이수스 노트북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UX582LR 모델은 기존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이뿐만 아니라 스크린패드 플러스까지도 같이 올라갑니다. 이렇게 스크린패드가 올라가면서 가지는 장점은 기존 짝에서 아쉬움으로 느꼈던 요 시야각이라는 거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. 또 여기에 기본 구성품으로 부착하는 거치대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딱 세워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발열 관리에도 더 좋겠죠. 그리고 스크린패드가 올라가는 에르고리프트 AAES 플러스 이 기술이 적용되면서 직접적인 열이 발생하는 하판과 디스플레이 공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발열 관리에도 상당한 이점을 갖습니다. 실제로 이 공기 흐림이 한 36% 정도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사운드 바이 하만카돈이라고 써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패턴을 넣으면서 디자인의 디테일을 줬다는 게 느껴집니다. 포트는 오른쪽에는 USB A타입 1개, 그리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C타입 2개, 좌측에는 전원 포트, 그리고 HDMI 2.1 포트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디스플레이예요. 이 노트북을 처음 소개드릴 때 이 작업성 끝판왕이다 라고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.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요. 메인 디스플레이는 4K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색 재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팬톤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440니트 밝기에 P3 100% 색용력을 보여주는데요. 실측을 했을 때에도 DCI P3 99%로 잘 나오네요. 거기다가 OLED를 탑재해서 명암 표현도 훌륭해요.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할 때에는 쨍한 화면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색감이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에도 그 색감인가가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색상 정확도를 측정을 했을 때 델타 E 값이 평균적으로 1.33으로 측정됐습니다. 이게 델타 E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보고 있는 색감이 실제 색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델타 E가 3 이상이면은 사람 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정도, 그리고 2에서 3 정도 사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민감한 사람이어야 느낄 수 있는 정도, 그리고 그 아래로는 사실 느끼기 조금 어려운 정도라고 해요. 그런데 거의 모든 값들이 1에서 2 아래쪽으로 나와주고 실측했을 때에는 약간 노란 부분이 2.27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보통 디스플레이를 볼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따로 구매해서 쓸 정도로 청색광이 유해한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은 일반 LCD 대비 유해한 청색광을 70% 정도 감소시켜서 나왔다고 합니다. TUV 라일랜드 시력보호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. 디스플레이에서 뭐 어떻게라도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은 여기 상판이 이렇게 글레어 패널이라는 건데 사실 이 고스펙의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는 논글레어 패널을 사용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럽게 꼽자면 그거라는 거고요. 엄청난 고스펙의 디스플레이에 논글레어를 쓴다는 거는 마치 해외여행을 가서 엄청나게 좋은 풍경을 보는데 지문이 잔뜩 묻은 안경으로 보는 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게 바로 요 아래 있습니다. 하단에 있는 이 스크린패드 플러스도 4K를 지원하지만 논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봤을 때 확실히 빛 반사가 심하지가 않죠.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 상판보다 시야각이 이 천장 쪽으로 향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천장에 있는 조명이 빛 반사되기 더 좋은 조건이라서 이 아래쪽은 논글레어 처리를 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럼 스크린패드 플러스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장점은 요 바로 스크린패드 플러스예요. 이것도 작업용 노트북으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. 저도 작업을 할 때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고, 요즘에는 태블릿에서도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이랑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화면을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거는 따로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점이 있지만, 얘는 요 화면 자체가 그냥 듀얼 스크린이에요. 근데 이게 무늬만 화면이 두 개인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. 기획안 같은 문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이 문서 작성을 하면서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한 개인 경우랑 두 개인 경우랑 작업 편리성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기본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지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이렇게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패널들이 열려 있어서 이 작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답답한데,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넣어두면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. 특히 여기서 디테일을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놀라실 거예요. 스크린패드에 알맞는 제어판을 제공해서 이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을 사용할 때 이런 다이얼을 열어두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심지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개인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설정해두고서 적응을 한다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키보드랑 바로 인접하게 있고 이 터치까지 되니까 마치 키보드에 기능키를 지정해두고 사용하는 느낌이에요. 또 스크린패드 최적화를 잘 해놨다고 느꼈던 점은 이 스크린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. 스크린패드만 따로 밝기 조절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트랙패드 위에 있는 이 태스크 스왑 버튼이나 아니면 창을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화면을 통해서 위아래 창을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여기 버튼 쪽에 가까이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린패드의 왼쪽, 가운데, 오른쪽, 아니면 절반, 아니면 3분의 2 지점, 뭐 이런 식으로 나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방금 3분의 2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죠. 그러면 이 화면이 작은데 3분할을 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지만, 이 해상도가 4K의 가로와 같기 때문에 글씨는 좀 작지만 선명하게 보입니다. 또 스크린패드의 디테일한 설정에 놀랐던 게 있는데요, 이쪽에 보시면은 키보드 잠금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 키보드 잠금이 왜 필요하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무래도 이 같이 들어있는 요 스타일러스 펜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. 메인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터치를 지원을 하는데 360도 꺾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간단한 터치 정도만, 뭐 요 정도만 쓸 텐데, 스크린패드는 아예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. 그래서 펜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단 말이죠. 그런데 이 펜을 쓰면서 손바닥에 키보드가 자동으로 눌리게 되어 있어요. 이때 이 키보드 잠금을 통해서 손을 편하게 두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. 참고로 4096필압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필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성능입니다. 이 고성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고, ASUS에서도 플래그십 라인이기 때문에 이 성능은 정말 뛰어나요. 인텔의 i9-10980 HK 그리고 RTX 3070, 램은 온보드로 32기가 탑재되어 있고 NVMe M.2 1테라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스펙만 보더라도 이 컴덕들은 이거 벤치 돌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것 같은데요. CPU 성능을 측정하는 이 작업성 시네벤치 점수는 멀티코어 9561점, 그리고 싱글코어는 1238점으로 나왔습니다. 3D마크 파스 점수는 배터리 모드로 표준 모드 진행했을 때에는 16294점,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고서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22,551점이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뭐 게이밍 용도로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안정적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성능 테스트에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.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. 전원 연결 그리고 성능 모드를 기준으로 100초 중반대의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뽑아줍니다. 비행시에는 최대 200프레임까지 나오고요. 참고로 디스플레이는 60Hz를 지원을 해요. 게임을 할 때에도 이 스크린패드를 활용해서 카톡장을 띄워놓고 중요한 연락은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이 성능은 정말 훌륭한데, 그 말은 쿨링을 위해서 무게도 무거울 거고 소음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라는 거를 뭐 알 수가 있겠죠. 무게는 하단의 스탠드까지 포함을 했을 때 노트북 무게만 2.49kg이 나오고요. 배터리 포함해서는 3kg 조금 넘는 무게가 나옵니다. 그리고 키보드 하판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50dB 정도의 소음
사용성이 측정되네요. 이게 최근에는 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들을 듣다가 이 고성능 노트북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은 좀 크다고 느껴져요. 근데 이건 약간 스포츠카가 왜 엔진 소리가 커? 라고 하는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죠. 소리가 큰 만큼 이 발열 관리는 확실했습니다. 벤츠를 돌리면서 파스에서 80도를 못 찍고 70도 중후반대 이 정도를 유지하고요. 배틀그라운드를 진행했을 때에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렸는데 70도 중후반대 정도를 유지해주더라고요. 자, 지금까지는 이 성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그런데 이제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스피커입니다. 이 하만카둔의 튜닝을 받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좋긴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노트북 치고는 괜찮은 소리를 들려줘요.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최대 출력으로 했을 때 이 사람 목소리 정도 톤에 해당되는 약간 낮은 중역대 그 정도 목소리에서 좀 버징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요 녀석이 올라가줍니다. 에르고인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키보드가 올라가면서 자판을 치기에도 편하고 일단은 발열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출력을 좀 낮추면 괜찮긴 했지만 최대 볼륨으로 영상을 시청할 때는 좀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좀 소리를 디테일하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하죠. 뭐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바로 키보드와 트랙패드인데요. 먼저 트랙패드의 경우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노트북 트랙패드보다 훨씬 작습니다.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평소에는 10키리스처럼 사용을 하다가 여기를 꾹 누르면 이렇게 10키가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숫자패드 겸 트랙패드예요. 그런데 이게 위아래로 스크롤 할 때는 괜찮지만 좌우로 스와이프 할 때는 이 좌우가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때를 위해서 스크린 패드를 트랙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아마 이거는 이 노트북의 목적상 작업용으로 사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트랙패드보다는 마우스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환경이 많겠다, 뭐 이런 생각으로 약간 경량화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네요. 또 이 키보드는 스트로크도 상당히 길어서 타건감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그런데 다만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팜레스트 부분이 없어서 좀 많이 어색하실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의 MX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팜레스트가 없고 굉장히 낮은 키보드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키보드를 리뷰를 했을 때 이 팜레스트가 없고 너무 키보드가 낮아서 처음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도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팜레스트를 기본 구성품으로 줍니다. 딱 달라붙는 방식은 아닌데요. 이렇게 아래쪽에 놔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키보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가격이에요. 아무래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좀 고성능의 이 작업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좀 프로페셔널한 용도로 나와서인지 가격이 좀 깜짝 놀라운 수준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i9 모델을 기준으로 449만원 정도라고 해요. 그런데 이게 단순 스펙상으로 우리가 가격을 추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더 붙어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아무래도 요거는 듀얼 스크린에 대한 아이덴티티랑 이런 최적화 이런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더 들어갔다고 보여져요. 아무래도 고성능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의 디테일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붙잖아요. 마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패드 플러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요런 거를 잘 따져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저도 정말 갖고 싶은 노트북 젠복 프로 듀오 UX582LR OLED 이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역시 테크충이라 그런지 완전 고성능의 신기한 컨셉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보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